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금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발명의 날입니다. 이 발명이 우리 삶을 어떻게 달라지게 했고 각 사회 분야에서 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날일 텐데요. 네. 이런 날에 아주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충북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애써온 충북농기원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할 소식인데요. 네. 충북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는 특화 작목을 이용해서 특화물로 이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볼까 하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는 오성권, 안효선 두 분의 리포터 함께하고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효선 씨는 촬영 다니다 보면 이제 특화작물 이용해서 가공식품 만드는 현장 많이 봤을 텐데 네. 어떤 게 좀 기억에 많이 나요? 보통은 농작물을 이용해서 술이나 디저트를 만들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들이 잘 모르는 그런 작물들을 비빔밥의 재료로 활용을 하기도 하죠. 그리고 아예 신품종을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일들을 우리 또 충북 농기원에서 아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자, 오성권 리포터, 그럼 촬영 나가보면 뭐 우리의 재료로 농산물 재료로 만들어진 특화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재료를 활용해서 만들고 있나요? 아, 네. 이 대추, 도라지, 잔대, 네. 병풍을 이용한 네. 가공식품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무려 27건이나 되는 특허를 또 받았다고 하는데요. 순차적으로 농가의 기술을 이전해서 우리 농민들의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와, 네.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 농가에서 직접 개발하고 한다면 네. 얼마나 힘들고 품이 많이 가겠어요. 돈도 많이 들고 할 텐데요. 네, 네. 이렇게 직접 농기원에서 개발을 해줘서 농민 여러분들께도 농가에도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 공로를 네.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의 연구활동도 잘 이어지길 기대해보면서 오늘 첫 소식 만나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오성원 리포터가 함께 할 예정인데요. 네. 성원 씨, 오늘 왜 왠지 네. 기운이 좀 없어 보이는데 무슨 약간 일 있어요? 좀, 네. 아, 예, 티가 좀 많이 나죠. 나네요. 하지만 네. 심기일전 해가지고 네. 예, 제가 그 어마어마한 힘, 그 에너지를 만나고 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제 마음 속에는 이 에너지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여러분들께 좀 선물해 드리고 싶은데 그 에너지가 있는 곳이 바로 괴산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괴산으로 떠나보시죠. 지금 괴산 모래판에 흐른 튀지 않을 새가 없고 열기를 식을 줄 모릅니다. 이 위에서라면 힘을 아끼지 않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 힘의 이름은 무궁화이자 국화요 또 매화로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당당히도 전국체태였으니 우리가 기대하기 충분한 힘의 정예 괴산군처 여자씨름단을 만납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씨름 선수를 만나려면 모래판에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곳에 들어서는 누구나 느끼실걸요? 뿜어져 나오는 힘의 기운을요. 저도 그에 걸맞는 힘찬 인사를 건네봅니다. 제가 오늘은요, 괴산의 힘, 괴산군청 여자씨름단을 찾아왔습니다. 잘 찾아온 거 맞나요? 네, 잘 오셨습니다. 저희 괴산군청 여자씨름단은 2021년도에 창단되었고요. 매화급 2명, 국화급 2명, 무궁화급 2명으로 총 6명으로 구성된 여자씨름팀입니다. 현재 전국에 6개의 여자 씨름단이 있습니다. 그중 충북에만 2개, 괴산군청 여자 씨름단은 영동과 함께 힘의 양대 산맥을 이루게 됐는데요. 국내 대회 상위권 입상 경력이 있는 실력파 선수들이 모였습니다. 김채호 선수와 이채현 선수는 60kg 매화급, 70kg 국화급엔 김지한 선수와 강지현 선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임정수 선수와 김다현 선수는 80kg 무궁화급을 책임지고 있죠. 괴산군청 여자 씨름단의 맏언니는 33살, 막내는 25살입니다. 적지 않은 터울이지만 그것이 팀워크의 걸림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운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장을 만나봐야겠죠? 어디 보자. 누가 주장일까? 옳지, 옳지. 여기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네, 주장이시죠? 아니요, 전 주정입니다. 무슨 얘기죠? 아, 주정이시라고요? 네. 아, 주장은 아니시구나. 네. 누가 봐도 주장 같았는데. 네, 아닙니다. 주장 힌트 좀 주실까요? 주장은요, 살짝 엉뚱한 면도 있고요. 주장이네요, 그럼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주정이라니까. 주정이라고. 네, 주정. 또? 그리고 이뻐요. 아니네요, 여기는. 네. 그럼 또 마지막 하나만 더. 네. 네. 좀 커요. 자, 그러면 키가 크다라는 이제 힌트를 받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네, 한 명이 또 보이네요. 주장이신가요? 맞췄습니다. 살짝 엉뚱하고 예쁘고 키가 큰 주정 아닌 주장 김지한 선수입니다. 네. 나이는
25살이요. 아, 그래요? 오, 나이 연령대는 제일 어리신 가장 나이가 많은 편 아니네요. 네,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막내인데 주장이라고요? 그렇다면 좀 뭔가 이 중에서 가장 실력이 좋거나 열심히 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주장이 됐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가위바위보를 이겨가지고 주장이 됐습니다. 어? 계속해서 이어지는 뜻밖의 답변. 아니, 이게 사실입니까? 가위바위보로 주장을 뽑다니요. 감독님, 네. 너무 장난처럼 뽑으신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저희 괴상군청 여자씨름단은 원팀을 강조하는 팀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 맏언니가 꼭 주장을 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요. 막내도 팀을 잘 이끌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공정하게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저희 막내 김지한 주장님이 뽑혔습니다. 주장 김지한 선수를 필두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훈련에 임한다는 괴상군청 여자 씨름단. 선수단의 소속 선수는 6명뿐이지만 훈련 때마다 함께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어? 남자 선수와 함께하나요? 괴산에서 씨름의 정상을 꿈꾸는 중학생, 대학생 선수들과의 훈련으로 힘이면 힘, 기술이면 기술,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나누며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 남자 선수분들이랑도 같이 훈련을 하시네요. 대단하신데요? 네, 또 저희 괴상군청만의 장점이 중원대 학생들과 같이 연습을 하는 건데 이제 중원대 남자 학생들이 저희에게 기술 공유를 해줌으로써 저희가 또 실력이 일취월장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작년에 아주 성적이 좋으셨다면서요? 네, 좀 쑥스럽지만 3번 했습니다, 장사. 이야. 2022년은 그야말로 김채호 선수의 해였습니다. 괴산장사 씨름대회에서 생애 첫 장사에 등극한 데 이어 강릉과 구례에 열린 대회에서도 연달아 장사 트로피를 거머쥐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와, 그러면 이제 이 괴산군청에 계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제가 창남빈보로 들어와서 3년 차입니다. 아, 그러면 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괴산군청 여자 씨름단과 함께하고 계신데 그러면 이 씨름단의 장점 너무나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함께 하시니까 뭐가 좋나요? 일단 가족 같은 분위기가 저희의 제일 큰 장점이고 이제 두 번째는 항상 감독님께서 운동 시간마다 참석해 주시고 이제 피드백도 알려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단점은 뭘까요? 이거 진짜 개인적인 단점인데 숙소 세탁기가 2003년 겁니다. 20년 됐네요. 카메라 뒤에서 다급하게 우리 아버님께서 신청했다. 건조기 까지 신청. 단점 없습니다. 아, 없네요, 없네요. 네네. 정리가 됐습니다. 단점이 없는 걸로. 예. 네. 씨름은 기술입니다. 상대편의 삿발을 잡고 배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자기 몸을 살짝 돌리면서 상대편을 넘어뜨리는 들배지기. 상대 선수의 무게중심을 앞으로 쏠리게 해 회전시켜 넘어뜨리는 앞무릎치기는 고난이도 기술. 씨름의 가장 대표적인 공격 기술. 상대 선수를 앞으로 당기고 들어올려 던지는 배지기는 기본. 오, 대단하네요. 다리를 걸쳐 넘어뜨린 안다리까지 자신의 틈을 내어주지 않고 상대가 걸어올 기술을. 와, 하는 기술 보니까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씨름 경력 얼마나 돼요? 씨름 경력은 6년 차 됐고요. 이제 생활체육으로 3년, 실업 으로 3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와, 생활체육에서 실업까지. 그럼 취미가 직업이 된 케이스잖아요. 네. 그만큼 씨름이 매력적이라는 건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장점. 이제 씨름은 상대방을 넘기기도 하면서 그런 희열감도 있고 이제 생체로는 우승을 해봤기 때문에 이제 실업 무대 와서 우승을 하는 게 또 제 목표이기 때문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야. 서로 어깨를 맞대고 기술과 힘을 겨루는 스포츠. 신임이 이렇게나 매력적이었다니요. 그래서 저도 삿발을 단단히 메고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해보는 거예요? 아, 제가 몸도 좀 풀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씨름 대결을 좀 해볼까 하는데 강지현 선수, 네, 앞으로 나와주시죠. 네? 네. 씨름을 그렇게 잘하신다면서요? 저 씨름도 좀 하는데 팔씨름도 좀 합니다. 아, 이 테이블이 팔씨름 대결? 네, 아직 팔씨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궁금해. 오른손 왼손 둘 다 하는 겁니다. 네, 오른손 왼손. 파이팅! 파이팅! 준비되셨죠? 시작인 줄. 다시 해보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네. 준비. 너무 쉽게. 아, 정말 자존심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왼팔 한번 더 하실까요? 얼굴 빨리 자존심이 살짝. 이 연습반 선생님들하고 같겠습니까 지금? 준비. 손을 시작. 바꿨어요. 왼손. 시작. 아니 이거.
진짜예요. 천천히 하는 거예요. 무너지네요, 이렇게. 아니, 지금 얼굴 진짜 그러니까. 빨개지네요. 진짜 잘하는데요? 거짓말이야, 팔씨름 진짜 너무 잘하는데요? 이제 강하거든요, 이러면서. 네. 남은 건 저의 너덜너덜한 양팔과 자존심뿐이었습니다. 제가 잠시 회복의 시간을 갖는 동안 모닝와이드의 카메라가 김채호 선수, 아니 김채호 PD에게 넘겨졌는데요. 80kg 대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는데. 120에서 40 뺐어요. 아니에요. 운동회 끝나고 커피를 한잔 하거든요. 맥주 드시는 거 알아요. 다음 80kg. 저 80kg 아니고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네. 좋아요. 저 근데 혹시 다리 꼰거 힘드신 것 같은데. 운동선수로서의 삶이 얼마나 고됩니까? 서로 의지하며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저 오늘도 이겨낼 뿐이죠. 아무래도 저희가 경기 영상 같은 게 너튜브 같은 데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그런데 거기 올라오는 이제 댓글들 같은 거를 저희가 보게 되잖아요. 그거를 보게 되면 이제 좀 짓궂은 댓글이 좀 많이 있어서 이거를 저희를 그런 성적 대상화나 이렇게 보지 않고 스포츠로만 바라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그 남자 선수들은 초중고부터 이제 학교에서 그런 씨름단을 만들어서 하는데 여자들은 그런 게 아직 없어서 그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뭐 씨름 행사나 그런 것들 좀 해서 많이 학교에서 씨름단을 창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래판 위에서 실전을 방백해하는 훈련으로 어떤 상대를 만나도 기죽지 않는 담력을 길렀다면 그 담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체력이 있어야 하는 법이죠. 이를 기르기 위해 선수들은 산을 오릅니다. 아니 잠깐만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요? 감독님, 네. 그냥 걸어 올라가기는 힘든 이 언덕을 2인 1조로 선수들이 업고 올라가는데 네. 어떤 훈련하고 있는 거죠? 아, 네. 저희가 오늘 오후에는 이제 체력 강화를 위해서 산악 훈련을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씨름에는 힘도 필요하지만 그 지구력이 정말 필요한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체력 강화를 위해서 지금 산악 훈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씨름이 제대로 들어맞기 위해선 중력을 이겨내 들어올리고 내 한계를 넘어서 버텨내는 지구력이 필요하겠죠. 아무것도 없이 천천히 걸어도 숨이 차오를 이 오르막을 선수는 선수를 어깨를 쥐고 그것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팀워크 확실하겠어요. 보기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힙니다. 멋져요. 힘들잖아. 여성분들. 힘들죠. 엄청 힘들죠. 그렇지만 저희 팀 애들이 저희가 모인 게 이제 장사를 하려고 모였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다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계산이 지금 공기도 좋고 솔직히 말해서 운동할 때밖에 없습니다. 뛸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저는 열심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만 보신다고요? 지켜봐야죠. 그럼 컵은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쩐지 이날 점심을 맛있는 걸 사주시더니요. 이 맹훈련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 쉽지 않아 보이는데. 잘 올라가시네요. 정말 이를 악물었어요. 선수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TV로 지켜보고 있을 제 딸들의 생각에 그야말로 저부터 힘까지 끌어올려봤습니다. 이게 가족의 무게인가요? 하지만 너무 힘든데요. 이야, 많이 가셨어요, 그래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너무 힘든데요. 제가 선수가 아닌데 그래도 업혀보셨잖아요. 네. 어때요? 그래도 네. 저희 선수들보다 좀 더 부드럽게 올라가시는 것 같아요. 남성분이셔서 그런지 잘하시는데요. 왠지 이 칭찬이 좀 무서운데 내려가시죠. 아, 한 번 더 하셔야죠. 어디 여기 또? 네. 파이팅! 파이팅을 외쳐주었어요. 파이팅! 가자! 대한민국의 모든 아빠들 할 수 있습니다. 괴상구청 여신단의 기운을 나눠드릴게요. 아, 우리 선수들 또 힘든 훈련 잘 따라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힘든 일 뭐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열심히 서로서로 의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괴상군청 여자씨름단 파이팅! 와, 괴산군청 여자씨름단 네. 여러분들 정말 멋지고 대단하십니다. 셀카도 막 찍어보고 또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전 주장을 뽑을 때가 참 재미있었거든요. 사이가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분위기가 다녀오신 것 같으셨어요. 예, 일단 뭐 텐션 굉장히 높고요. 네네네. 너무 웃깁니다. 일단. 웃겨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웃느냐고 촬영이 끝나고서 광대가 다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아, 그랬군요. 예. 네네. 아, 그리고 뭐 훈련도 게을리하지 않는데요. 그 바쁜 훈련 와중에도 지역 내에서 많은 봉사활동들을 또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요,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물품을 구입해서 기부까지 하신다고. 대단하십니다. 많이 하시고 계시고요. 더군다나 작년에는요, 모든 선수들이 의기투합해서 그 오르기 힘들다는 한라산 등반 정상을 찍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실력이면 실력, 팀워크이면 팀워크, 성품이면 성품, 지덕체를 모두 갖춘 계산구청 여자 씨름단. 우리 여러분들 앞으로도 우리 계산구청 여자 씨름단을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저는 그 우리 성건 씨 아까 마지막 화면 보니까 약간 좀 해숙해져서. 아니, 저는 네. 일어나지도 못할 줄 알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올라가시네요. 네. 살아서 돌아왔어요. 집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네. 평생 영상이 남는다는 생각에 네. 의지를 갖고 한번 해봤습니다. 네. 아유, 예. 멋지십니다. 소식 잘 봤습니다. 이 씨름이 국가무형문화재 131호라고 하는데요. 그 명맥과 힘을 잘 유지하고 있는 그 괴산군청 여자 씨름단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앞으로도 그 활동 무한 응원하겠습니다.